궁도는 옛부터 우리 민족에게 가장 대중화된 무예로 양반자재가 반드시 익혀야 할 필수 과목으로 우리나라 선사시대 때부터 이미 우리나라에는 활과 화살이 있었다는 것이 증명됐고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으로부터 동이족이라고 해서 굉장히 활 잘 쏘는 민족으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선비이즘이 있어요. 이 선비이즘이라는 것은 글을 하고 활도 쏘고 문무가 겸비된 하나의 엘리트를 보고 선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활을 쏜다는 것은 그 문무를 겸비하는 아주 중요한 조화를 맺히는 거라고 생각해요. 현재 이 궁도 경기를 하는 것은 양궁이 표적 경기에서 30, 50, 70, 90 그 배에 해당되는 145m의 사정거리입니다. 선조 임금이 오운정을 경복궁관에 짓고 민간에게 개방한 것이 우리나라 민간 사정의 거의 시초작이에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후지 않을까. 1894년에 우리나라 활쏘기 문화가 갑오갱작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철폐되는 상태이고 5년 뒤에 고종 황제께서 우리 이 활 속에는 건국 이념이 있고 호국 정신이 있고 또 국민들의 그 심신 단련을 위한 체력 단련을 위한 활 속에는 권장해야 된다. 1899년에 경희궁 안에다가 정을 짓게 하고 그것을 이제 황학정이라고 해갖고 민간에게 개방을 하는 거예요. 활 속에 있어서 직공 제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마음가짐 속에서 주변을 살피고 바람을 봅니다. 발을 보다 더 안정적으로 가슴을 좀 이렇게 비우는 겁니다. 앞손 이 주먹을 갖다가 활을 미는 주먹을 굉장히 강하게 태산을 밀듯이 호랑이 꼬리를 잡아서 빼는 자세 그 자세로 시위를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화살이 관역에 맞지 않으면 남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81년도에 내가 그 건강의 그 몸에 그 지병이 왔어요. 심근경색증이라는 그 병이 와가지고 거의 삶을 포기할 정도로 아주 악성이 돼 있었는데 밥만 먹으면 진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와서 활을 쏘았는데 이게 무기이기 때문에 아주 그 곱도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금방 다섯 개를 맞춰놓고도 한 개도 못 맞히는 게 활입니다. 돌아가서 밤에 잠을 자다가 12시 1시가 되더라도 활을 얹어갖고 나가서 내가 생각을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쏘고 연습을 해보는 공부를 항상 공부하는 마음으로 이게 활을 쏘고 이래다 보니까 이제 그 점점 매력을 심폐활량이라든가 뭐 위장기능이라든가 또 내지는 이 심장기능에도 엄청난 큰 도움이 되는 척추교정운동으로는 더 좋은 운동이 없습니다. 활을 잘 쏘게 되려면은 그 삼기칠운이라는 그 용어들을 많이 쓰시는데 칠알이 운이라는 것은 삼알의 기술에 큰 바탕이 있어야 그 칠알의 운도 따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쏘아본 걸로는 460m 정도를 쏘아봤는데요. 아마 그 우리나라 문연에는 1070m까지 보냈다는 그 얘기가 있는데 그 양궁 선수들이 그러한 그 좋은 성적을 내고 하는 것은 아마 우리의 그 흘러온 이 국궁 고유 이 무예를 더득한 그 선조들의 그 혈통을 이어받아서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활을 쏜다는 자체는 내가 해봐도 아직도 미지수예요. 참 무궁무진하게 진짜 묘한 게 많고 심지어는 이게 감기만 들어도 안 맞습니다. 남들보다 피나는 노력을 하는 것밖에 그 길을 그 거기에서 그 정상을 차지한다는 것은 아마 그 길밖에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활이 없었으면은 지금 현재의 세상을 저는 영위하고 산다고 생각도 못하고 있을 거예요. 참 우리 임자를 많이 길러준 그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했고 좀 골치 아픈 일이 생겼다가도 이 활토에만 오면 없어져요. 오로지 활하고 관역하고 나밖에 생각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